초콜릿 하나만 먹을까? 여기요. 예쁘다.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실물이 훨씬 더 예뻐요. 그죠? 요즘 부쩍 예뻐지셨다 했더니 다 이유가 있었네요. 이정훈 앵커님이랑은 언제부터 만나셨던 거예요? 혹시 인터뷰 전부터 만나셨던 거예요? 그건 아니고 옷 입어봐야겠다. 안에 누구 사람 있어요? 왜 이렇게 시끄럽나 했더니 하진이 너였구나? 언니 안녕하세요. 응. 너도 여기 다니는 줄은 몰랐네. 오늘 하루 종일 네 기사로 시끌벅적하던데 공공장소에서는 자제 좀 해. 이정원 앵커 너랑 엮여서 좋은 이미지 나빠지면 어쩌려고 그래. 팀장님, 아까 그건 카탈로그에 없었던 것 같은데? 아, 네. 하진 씨 촬영 화보에 맞춰서 협찬 들어온 의상이라서요. 그거 줘봐봐. 나 한번 입어보게. 네? 네가 내 거 입으면 되겠다. 이거 내가 모델인 브랜드인데 너 화보 찍는다니까 내가 인심 한번 쓸게. 아까 잘 설명하신 것 같은데 이 옷은 특별히 화보 촬영 때문에 협찬 들어온 거라고. 나 시간 없거든. 그래요. 언니 드릴게요. 무슨 소리야. 우리가 입기로 한 건데. 괜찮아. 이번에 언니 거 입고 다른 화보에 저 옷 입으면 되지. 근데 괜찮으시겠어요? 뭐가? 저야 언니 거 입어도 되는데 그럼 저번처럼 그 브랜드 광고까지 저한테 들어올까 봐요. 이게 의도한 건 아닌데 자꾸 언니 광고 뺏는 거 미안해서. 뭐? 전 오늘 스케줄 끝나서 여유 있으니까 언니가 생각해보고 알려주세요.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. 커피 마시자 우리. 응.